모닝노트의 여주입니다.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네요. 얼굴 잊을 뻔했습니다. 네, 뭐 얼굴 깨끗해진 거 보니까 뭐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무피권입니까? 네. 장이 예, 간밤에 다우 변동성이 꽤 크더라고요. 초반에 확 올랐다가 또 쭉 밀려서 끝났어요. 분위기 좀 볼까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의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올라도 오름폭이 크고 빠질 때도 빠진 폭도 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1%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네. 매일매일 1% 이상씩의 등락을 좀 보였거든요. 장중에.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장중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많이 올랐잖아요. 차익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 뭐 그래도 더 간다. 시장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뭐 무위험 프리미엄을 생각을 해보면 주식 시장의 그 프리미엄이 되게 낮아요. 역사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 발 빼는 스마트머니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은 올라가는데 일단은 장 초반에 올라갔던 요인 이번에는 또 이제 백신 맞는 것 때문에 미국이 맞는 거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1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맞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도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나왔던 게 초당적 의원들이 일단은 뭐 주정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지원하는 거 1,600억 달러를 빼고 나머지 7,0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먼저 이걸부터 하자 분리해서 하자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뭐 그런 기대 때문에 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은 지난주 이제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면책 조항이라든지 주정부 그거는 나중에 하자. 문제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부터 먼저 처리를 하자. 네. 근데 그걸 민주당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오늘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그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주정부를 만약에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경찰, 소방관, 그다음에 일선 공무원들이 해고당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할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치가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장 막판에 이렇게 빠졌던 거는 뭐였냐면 샌더스 그 상원 의원들 비롯해서 진보적인 의원들이 일단은 한 사람당 1,200달러 주는 거 1인당 그 주는 거에 대해서 이걸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 이번 주 주말이 또 연방 셧다운 마지막 날이잖아요. 지난주에 일주일 연기를 해가지고 여기 우리 연기 이거 하는 거 추가적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그거를 우리 찬성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연방 셧다운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여문이 나오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이슈이고요. 이게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많은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종목들을 좀 보면 이렇게 반도체 업종은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을 줄이면서 끝냈고요. 네. 고점 대비 한 1%씩은 다 빠졌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화이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하고 만들어가지고 접종하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에. 그럼 올라야죠. 근데 4%씩 폭락. 바이오엔테크는 15%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야, 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우리 뉴스에 팔으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화이자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됐던 어제 관심이 집중됐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 화이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냐 아니면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그 뉴스에 파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것도 급격하게 나오면서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였어요. 테슬라가 주말에 이제 실적 우리가 맨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탄소 배출권 수익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 올해가 피크로. 왜 그러냐면 니오를 비롯해서 폭스바겐, 그다음에 포드, GM 뭐 이런 데가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뭐 테슬라로부터 살
요인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근데 특히 포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향후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는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그것 하고 그다음에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뭐 4분기 때 우리 뭐 어마어마하게 팔려가지고 지금 우리 휴가 갔다 와서 뭐 본격적으로 차를 만들어야 돼라고 언급을 했죠. 이제 그게 이제 부각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날 금요일 날도 나왔던 내용이 미국 연방 그 정부 이제 규제안에 뭐가 있었냐면 GM이나 포드나 이런데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를 우리나라하고 달리 얘네들은 만들어서 딜러들이 사서 딜러들이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미국 영화나 보면 새 차들도 쫙 퍼져 있잖아요. 주차장에. 그러면 그 새 차 중에 고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 나중에 그 차를 받는 네, 그런 네. 시스템이지만 걔네들은 차를 일단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사는 건데 일단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딜러를 통하지 않고 그냥 팔았었거든요. 왜냐면 그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도 있고 뭐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연방정부가 이제 그걸 막았어요, 이제는. 딜러를 통해서만 이제 팔게 됐고요. 예,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좀 나빠지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정을 볼 수는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갑자기 또 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년 1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니켈, 니켈 관련돼가지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협상을 할 거다. 근데 니켈이 그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다라고 조코 위도도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곳이 이제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뭐 니켈 수급에 관련돼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투입 비용이 좀 낮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높아지면서 테슬라가 4%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도 상승을 했는데. 아마존은 왜 그러냐면 그 어제 이제 무인 전기차 네. 그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라든지 리프트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상승을 했고 넷플릭스하고 디즈니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데 네. 디즈니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하면서 디즈니가 3.6% 빠졌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면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그리고 또 하나는 니네보다 넷플릭스가 훨씬 좋아. 이제 그것 때문에 너희들 투자하기는 하향 조정. 뭐 디즈니를 팔고 넷플릭스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별 이슈가 미국 증시 전반에 걸쳐서 차별화를 좀 보이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에너지 업종들. 그 우리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오잖아요. 네. S&P 500에 들어오면서 리츠 회사 중에 하나인 AIV가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그 S&P 500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S&P 100, 그러니까 대형 지수 이쪽에 이제 테슬라가 포함이 되면서 여기서 빠지는 종목이 뭐냐면 옥시덴탈, 셸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의 화두 자체가 이게 트렌드 자체가 우리 그 다우 30 종목이 편출입이 되면 전체적인 미국의 글로벌 전체의 산업의 변화를 구조가 바뀌는 거죠.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옥시덴탈이 빠지고 이게 에너지 업종이 빠지고 전기차가 들어오네. 그래서 이제 향후의 트렌드 자체가 전기차, 친환경 뭐 이런 쪽으로 바뀌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뛰었어요.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은 급락을 하고. 이게 에너지 업종이 또 하락한 요인은 그것도 있어요. 어제 오펙이 그 국제유가는 일단은 0.9%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펙이 이제 원유시장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그걸 내년도 수요가 더 나빠질 거야. 올해보다? 아니 그냥 갖고 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네. 더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한 1.8% 1.9% 정도가 하락을 했었어요. 네. 그랬다가 사우디 유조선이 꽝. 그러면서 상승을 해가지고 0.9%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되네. 거기다가 또 내년도 연말까지 해도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높진 않다. 이런 발표들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국제 유가에 대한 특히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악재 승률과 두 개가 겹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업종이 많이 빠졌고 그래서 다우나 S&P나 이런 쪽들이 밀렸던 요인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견고했었죠. 1% 넘게도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도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인 거. 그다음에 장막판에 좀 밀렸던 거는 그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폭을 축소한 거. 이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상승 요인도 많았지만 하락 요인도 많았고. 근데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 자체는 뭐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좀 극단적으로 나왔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네.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어제 보면 일단은 상승하기도 하잖아요. 그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냐면 외국인은 매도를 했지만 반도체하고 자동차 및 부품은 매수를 했어요. 근데 두 업종은 상승했어요, 어제. 반도체 업종 상승하고 자동차 업종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지수가 약보합으로 끝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를 전체 시장에서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최근 들어서의 특징이거든요. 외국인이 적절히 매수를 해서 반도체 업종이 급등을 해버리면 지수가 상승을 하는 거고 뭐 좀 덜 매수를 하고 뭐 다른 것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 그 종목만 올라가는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오늘 봐야 되는 거는 중국. 네. 오늘 중국 경제지표 발표 있잖아요. 이게 지난달보다는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어떤 방향성을 좀 보일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지표가 지난달보다 좋네? 경기 회복, 위안화 강세,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강세,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겠네? 이런 고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는 지수보다는 지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차익 효과들이 높아진 거는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상당히 높아요. 대신에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종을 매수하지 않고 뭐 크게 매수하지 않고 그쪽이 좀 밀린다라면 지수는 좀 조정을 좀 보일 거고요. 이제 그쪽을 좀 끌어올리면 또 지수가 반등을 주는 이제 종목별로 특히 외국인들이 그 순매수를 계속 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연말 지나면 이제 그 어닝 시즌 또 들어가는데 네. 우리 이제 뉴스 때도 잠깐 봤지만 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어때요? 낮아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증가 돼버렸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 2018년도 그 2600 갔을 때. 네. 그때 영업이익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이 214조였거든요. 214조, 215조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75조. 그러니까 실적이 그때에 비해서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그걸 크게 오버한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도 1월 초에 일부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실적 잠정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상향 조정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얼마만큼 잘 나오는지 또는 연말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보내잖아요. 돈 주잖아요. 연말 인센티브 이런 비용이 얼마만큼 또 나오는지 여부. 일회성 비용으로 얼마 털어내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국내 증시도 미국 장과 마찬가지로 종목 장세 예상된다라는 부분 이야기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키움 모닝노트 서상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